자, 여러분, 이번 편은 굉장히 귀여운 생물을 찾으려고 또 어느 숲속 안으로 왔습니다. 원래 우기에 찾아야 되는 생물인데요. 바로 살라만다입니다. 네, 해외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실제로 이런 숲속에서 나무를 들쳐서 어떤 생물을 찾아서 잡더라고요. 지역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지만 오늘 찾을 친구는 바로 마블 살라만다라는 친구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도롱뇽들은 완수생으로서 물 안에서 이제 많이 살아가잖아요. 여기 있는 이제 마블 살라만드라든지 스파티드 살라만다 이제 한국에서도 분양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폐호흡을해서 육지성으로 변했어요. 물론 물에 들어간다고 뭐 그렇게 막 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들쳐서 찾아야 되거든요. 이건 사슴벌레 부치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 한국에서는 희귀종이죠? 한국에서는 사슴벌레 부치 채집하려면 어우 고생 좀 하죠. 여기서는 너무 손해서 그냥 손으로 막 다 하시네요. 우와, 나왔다. 오, 진짜. 와, 이게 아마존 아니에요, 여러분. 사슴벌레 부치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 곤충이라서 집단 서식을 하죠. 네. 얘네들의 알은 이제 초록색으로 굉장히 독특하고 이렇게 인기가 있는 종은 아닙니다. 그래도 채집을 하다 보면 종종 잡히고 해서 매니아층들이 잘 알고 있는 곤충 중 하나죠. 자, 제발 나와줘라. 와, 근데 진짜 건조하다. 그리고 잡으면은 이제 걔네들 생태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진짜 독특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나와줘. 이런 데 들어가 있을 거니? 안에는 습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나무가 수분을 섭취하잖아요. 그래서 지렁이가 나올 정도라. 와, 근데 이런 지렁이나 이런 바퀴벌레 진짜 먹기 되게 좋겠다, 살라만다들이. 근데 왠지 왜 타라툴루가 있을 것 같냐, 느낌상. 왜 이렇게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들? 여기도 이렇게 일자로 쫙 물길인데 아쉽게 물이 다 건조되어 있네. 이럴 수가. 건기가 온 지 좀 꽤 됐나 봅니다. 이러면은 수분을 필요한 이 살라만다 친구들은 땅속 깊숙이 들어가거나 나무 안으로 들어가기 십상인데 우기 때 왔으면 진짜 많을 텐데. 실제로 여기가 지금 여기 걸어 다니는 데가 다 물에 잠기는 곳이래요. 그래서 진짜 많다고 합니다. 오, 여기 제가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어여여 어여. 뭐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흔적이나 이런 거 따려 보이진 않아요. 생물 유튜버는 정말 힘든 게 컨텐츠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갔으면 전 잡은 겁니다. 아, 벌써 스폰가? 와, 근데 이런 데 보면은 영화 보면 이런 데서 곰 나오는데? 곰이 나와가지고 막 같이 뛰거든요? 막 이렇게 하고, 진짜 그런 비주얼이야. 뭐가 나왔어요? 엘라포스 사슴벌레 벌레가 나왔어요. 아, 진짜요? 루카누스 종 말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와우, 심지어 수컷이네. 야, 어떻게, 너 어떡하니? 야, 저한테 주시면 저 나무에 네. 여기 보면은 오, 개미들도 이쁜 애들이 많구만. 자, 어디 있을까? 살라만다야, 나와줘 제발. 구경만 할게. 오, 여기 여왕인 건가? 공주개미. 와, 왕국이 들쳐버렸네? 왜요? 이게 뭐인 것 같으세요? 이거요? 이거 무슨 애벌레죠? 이것은 개미 애벌레를 먹고 살아가는 꽃등의 종류입니다. 아, 등에, 맞아, 등의 종류였다.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천천히 기어가다가 몸에 이제 호르몬을 이제 분비를 하고 복제를 해서 애가 위장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이게 보이시나요? 앞에 있는 알이나 애벌레를 자기 몸속으로 이제 끌고 들어와서 뒤집으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입이 이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그렇게 먹어가는 되게 특이한 녀석입니다. 아, 크면 이렇게 돼요? 네. 야, 생존 방식이 정말 독특한 친구들입니다. 똑같죠? 자, 가서 살아라, 콧등이야. 살라만다만 나오면. 아이고, 아이고, 조심, 조심. 여러분들, 예감이 좋지 않아요. 이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너무 건조한 때 와서, 그것도 이제 막 건조한 것도 아니고, 건조한 지 오래됐습니다. 뭐야? 사슴이 절 쳐다보고 있어요. 안녕? 우리나라는 그런 재해가 막 크게 있진 않아서 축복이죠. 물론,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잠겨서 침수 피해 보신 분들 너무 안타깝죠. 자, 자연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예방은 하고 대책은 세우지만 진짜 어쩔 수 없는 피해를 보기도 하죠. 자, 도착을 했습니다. 알라님 부모님께서 오늘 집에 안 계신다 하셔서 와, 알라님 집에서 잡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어제 마블 살라만다랑 스파티드 살라만다를 아쉽게도 잡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시즌이 진짜 안 맞아서 없던 것 같은데, 원래 거기 엄청 많았던 곳이죠? 네, 겨울에 이제 비 오고 그러면 많이 나와요. 아, 그런데 이제 또 성훈 씨 지인분이 집에 생물도 좀 많이 기르고 특히 마블이랑 스파티드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채집개체인 거겠죠? 네. 야, 가서 구경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성훈님 친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나이스 매니지. 아, 여기 이제 사이렌이라고. 사이렌? 네, 그러니까 도롱뇽 종류인데요. 네. 특이하게 생긴 도롱뇽이에요. 오. 저희가 오늘 가는 곳 거기 근처에서 지금 잡았어요. 어, 몰리다 몰리. 네. 오, 오. 저희 아마 성체일 거예요. 이거 What is his name? Lesser Siren. 야,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길어요. 약간 미꾸라지 같은 그런 느낌인데 뒷다리가 원래 없는 종이래요. 와, 진짜 신기하다. 와, 오, 너무 고마워요 친구가. 와, 분위기 되게 좋습니다. 오케이. 어, 어스웜? 응, 어스웜. 오, 온다 온다. Come here. 이 지렁이 먹으려고? 오! 이 지렁이 먹으려고? 오! 오, adult. Eastern Newt. Eastern Newt가 여러분들 좀 성체가 되면 이렇게 색깔이 검해지거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Eastern Newt. 이제 유아 성체일 때. 작을 때는 색깔이 파이리 색깔이에요. 오, 드디어 여기서 스파티드를 키우는데 이거 맨날 숨어 있어서 못 찾는데. 와, 진짜 잘 꾸몄다. 비바리움이죠? 비바리움. 네. 와, 이런 걸 취미로 이렇게. 근데 이곳저곳에 생물이 진짜 많아요. 와, 야, 진짜 많다. 진짜 오길 너무 잘했다. 너무 재밌다. 오, 저기 늑대 거북이 껍질도 있어요. 오, 마블? Yeah, marbled. 오, 여기 지금 한 마리가 있는데. 오, 와, 여러분들 이게 바로 마블 살라만다라고 합니다.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하죠? 이거 직접 잡으신 건가요? 여기? 네, 내가 잡은 거예요. 너무 이뻐요. 지금 환경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친구를 채집하러 왔는데 잡지는 못하고 현지에서 직접 잡은 마블 살라만다를 지금 우선 구경을 했습니다. 땡큐. This one I raised up from a larva. 유생을 잡아가지고 직접 키운 거래요. 성체까지. 정도 많이 들었을 거고 환경 자체가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 있기부터 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아, 뱀이요? 뱀? 네. 와, 사육장 봐봐. 야, 신기합니다. 눈이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주 특징이죠. 지금 탈피 중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 토종이죠? 네, 저희 그때 아, 플로리다에서? 네, 악어, 아. 악어 그때 나오는데 거기서 나왔던 종이에요. 미국 토종 뱀입니다 여러분들. 레드 스네이크. 자, 이제 들어가자. 제가 그 정갈을 선물로 줬었는데 그걸 키우고 있어요, 저 안에서. 정갈을? 와,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을 진짜 만나기 보기 힘든데 굉장히 인상적이고 보고 배울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물은 이렇게 키우는 게 맞죠 진짜. 오! 애리조나 파크 스콜피온이라고요. 이렇게 키우는 게 대단하네요 진짜. 맹독성 거미 중 하나입니다. 바이올린 거미라고 머리 쪽에 보면 이렇게 바이올린 문양이 있거든요. 애들한테 물리면 살이 썩어 들어가요. 아, 진짜요? 네. 와, 맹독성 1급인 그 거미라고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위험한 거미구나. 민달팽이 중인데 아, 그럼 플로리다에서 한번 보긴 했는데. 달팽이, 민달팽이를 사육해요? 네. 어떤 차이점이 있나? 왜 그러죠? 이렇게 생겼어요. 에? 어? 이게 달팽이에요? 네. 여러분들 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달팽이라고 합니다. 민달팽이, 껍질 없는 달팽이 아시죠? 지금 움직임이 없긴 한데 살아있는 것 같긴 해요. 정말 독특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지금 이게 산란해서 알이라고 합니다. 알. 네,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알란입니다. 지난번에 브루님하고 같이 마블 드롱룡하고 스파티 살라멘더 이렇게 두 종류를 여기 알라바마 주에서 찾아보려고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건기여가지고 한 마리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마침 오늘 비가 좀 많이 와서 한번 이 두 종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와, 제가 이제 알라바마주에서 뉴저지로 넘어가고 이틀 뒤에 비가 와서 성우 씨께서 너무 아쉽다고 영상을 촬영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마블 살라만다랑 스파티드 살라만다가 여기 굉장히 많이 산다고 해서 촬영해 주셨는데요. 한번 함께 보시죠. 여기는 터스키기 내셔널 포레스트라는 지역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전부 숲으로 우거져 있지만 우기가 되면은 여기가 다 물로 차요. 그래서 좀 깊은 웅덩이들도 생기고 그러는데 마블 살라만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근처 이런데 나무 같은데 밑에다가 막 알을 낳아 놓거든요. 그러면은 그 알이 육지에서 있다가 나중에 비가 오면 그 물을 받았을 때 올챙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이렇게 부활을 해요. 고인 물 웅덩이에서 자라면서 계속 크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크면은 아가미를 잃고 육지로 올라와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성체가 돼요. 스파티드도 비슷한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은 스파티드 같은 경우에는 알을 물속에 낳아요. 봄쯤에 성체들이 이렇게 알을 낳는데 좀 날씨가 좀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면은 상당히 많은 수의 개체들이 한꺼번에 물웅덩이에 모여서 산란도 하고 교미도 합니다. 좋은 나무가 한번 보이는데 한번 들춰볼게요. 마블 살라만다는 없지만 흔하게 보이는 사슴벌레 부치가 이렇게 있네요. 자, 여기 나무가 또 하나 큰 게 있어서 한번 드셔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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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바로 스파티드 살라멘더입니다. 지금 보시는 개체는 아직 어린 개체네요. 여기서 한 두 배 정도 더 커져요. 와, 색깔 보세요. 예쁘죠? 오늘 운이 좋네요. 이거 보기 좀 힘든데 지금 이 시기에 지금 계속 한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이렇게 들추고 있는데요. 한 20개 정도 지금 들추었는데 아직도 안 나오네요. 마블이 큰 나무가 하나 있으니까 이거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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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롱한 꼬리 보이시나요? 와, 생각보다 빨리 찾았네요. 자, 이게 마을 여기 서식하는 마블 도롱뇽입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나오긴 나오네요. 아, 여기 오늘 하루 종일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찾아서 다행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서식하는 도롱뇽 중에 가장 예쁜 종이 아닐까 싶네요. 이 문에 이 등의 패턴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게 개체마다 다른데 이게 듣기론 수컷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인 경우가 더 많은데 암컷은 좀 약간 회색빛을 띈다더라고요. 배설강 쪽에 부어 있는 거 보면은 이거 수컷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무가 너무 커서 이거 왠지 다시 놔두면은 깔릴 것 같아서 우선 얘는 잠시 옆에 옮겨두고 나무는 다시 뒤집어주고. 어이씨, 무겁네. 이거 채집하시는 분들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딱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들추셨으면은 다시 몸 위치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네가 살던 곳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빨리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 바쁜데 그래도 진짜 운이 좋았습니다. 나가는 길에 나무 하나를 또 들쳤는데 여기 한 마리 더 있네요. 이게 생각보다 흔한 종이라서 이렇게 좀 습한 날에는 잘 나오는 편입니다. 스파티드를 또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아직 조금 어린 개체인데 어제 본 개체보다는 좀 더 크네요. 도망가기 전에 나한테 얌전히 찍히고 도망가라. 와, 귀엽죠?
갑자기 깨워서 좀 눈이 많이 부신가 봐요. 그래서 어두운 곳을 찾아 도망을 가는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점이 점점 박혀 있습니다, 몸에. 이 노란 점 같은 경우에는 개체마다 이렇게 패턴이 다르고요. 제가 본 것 중에 진짜 예뻤던 거는 머리 쪽에 큰 점들이 막 박혀 있는 그런 개체들도 막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 녀석은 꺼낸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네, 또 이제 이렇게 어둠이 또 드리워졌네요.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씻고 또 벌레 밥도 주고 해야 돼서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으면 바라고요. 일부 플로리다 편하고 그런 다른 영상들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